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졸업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졸업식, 정철호. 검은 가운을 입을 주인공은 어디 가고, 검은 옷을 입은 손님들만 오고 갑니다. 검은 학사모를 쓸 당신은 어디 가고, 굵은 제복을 한 사람만 서 있습니다. 검은 짜장면이 아닌 붉은 육개장을 먹는 어느 졸업식. 웃는 졸업사진 대신 무표정한 당신. 졸업을 축하합니다. 어렸을 적 입학식과 졸업식은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에 입학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검은 교복을 입은 모습에 지나가던 여고생들이 까마귀라고 놀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좀 논다는 아이들은 교복 상단에 목 근처에 호크를 풀고 마치 미국 영화의 반항아의 상징인 제임스들의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고등학교 졸업식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는 뭔가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성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제는 혼자서 생활해야 한다는 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종의 성인이 가지게 되는 책무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은 다른 졸업식과 엄연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사회에 나가야 하는 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검은 가운을 걸치고 검은 사각모를 쓰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이어야 하는데 우리네 인생에서 결국 졸업식은 인생 대학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다른 졸업식과 달리 인생 대학을 졸업할 때는 주인공은 식장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사진만 졸업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다른 졸업식에서는 짜장면을 먹지만 이 졸업식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는 모습과 육개장을 먹는 모습을 바라만 봅니다. 주인공 없는 졸업식, 누구나 해야 하는 졸업식, 그러나 다음 생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많은 졸업식이 열릴 것입니다. 웃음보다는 울음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대명사가 되는 졸업식. 그래도 우리는 축하해야 합니다. 졸업식이니까요. 마지막 졸업식, 정철호. 검은 가운을 입은 주인공은 어디 가고, 검은 옷을 입은 손님들만 오고 갑니다. 검은 학사모를 쓸 당신은 어디 가고, 굵은 제복을 한 사람만 서 있습니다. 검은 짜장면이 아닌 붉은 육개장을 먹는 어느 졸업식, 웃는 졸업사진 대신 무표정한 당신,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졸업식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